물론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되지만 상상 이상의 소식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언론들은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 결과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이 탈구되며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강인 선수가 평소 행실부터가 좋지 못했고 과거 그와 함께 훈련한 선수들의 증언이 빗발치면서 엄청난 비난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에 심지어 PSG에서도 행동하고 나섰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 간의 불화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외신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은 탁구장에서 손흥민이 겪은 의문의 사건 등의 기사를 내보내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다툼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들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준결승 전날 숙소 탁구장에서 선수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전하며 이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이강인 등 일부 젊은 선수들이 저녁을 일찍 먹고 탁구를 쳤고 주장 손흥민이 팀 단합 시간인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후배들과 언쟁을 하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하게 됐다. 주변 선수들이 둘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나 이해가는 상황은 아니다. 팀원들은 주장의 의견을 존중해야만 한다. 주장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손흥민을 그들은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 게다가 다른 말도 아니고 경기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였다. 어째서 주장의 한마디가 싸움으로까지 번지는지 납득할 만한 일은 아니다. 또한 선수들 간의 불화를 감싸고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천하에 공개해버리면서 대한축구협회나 클린스만 감독에게로 향해야 할 분노를 선수들을 방패막이 세워 피하려고 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처사도 이해가는 행동은 아니다. 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매체들 역시 대표팀 내 선수들 간 불화를 빚고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14일 일본 매체 풋볼조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팀은 대회 중에 이미 공중분해돼 있었다. 이강인은 사실 한국의 쿠보였다. 라며 이강인 선수와 쿠보를 동시에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매체 히가시 스포웹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내분 정보를 누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추측했습니다. 이 매체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확인이 안 된다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데 축구협회는 바로 사실로 인정해 수상하다는 말이 나온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소식들이 터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수상하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내분 정보를 누설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확실히 이강인의 행동이 지나친 것도 맞지만 진짜 문제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이강인 선수의 선수답지 못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PSG 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강인의 선배 선수를 존중해주지 않는 행동은 PSG 내에서도 그간 이강인이 보였던 모든 행동들을 되돌이켜보게 만들었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손흥민 선수를 보호하고 이강인 선수를 징계하고 싶었던 고참급 선수들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 요르단전에서 이강인을 제외해달라 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을 괘씸하게 여긴 선참 몇 명이 감독에게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강인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큰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강인과 고참급 선수들 간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 보인다. 한편 손흥민은 이강인의 주먹질을 피하다 손가락이 탈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사실은 추후 이강인이 제대로 설명하겠다며 그건 없었던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덧선의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에서 한 개의 슈팅도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공격수인 손흥민은 당시 부상으로 인해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묶고 경기를 펼쳤다. 경기에 지장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팀의 주장을 존중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있을 중요한 경기에 치명적인 악영향까지 끼친 선수를 과연 PSG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팀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선수는 PSG 입장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기에는 아직 몇 스텝이 남았다. 손흥민은 EPL에서도 득점왕을 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인기 있는 자타공인 월드클래스 레전드 선수이다. 그에 비해 이강인은 최근 들어서야 음바페와 합을 맞추고 있는 준주전 선수가 되었다.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한 메디슨과 같은 선수들도 손흥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는데 이강인은 좀 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일까요?
최근 PSG는 이강인의 컨디션 문제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강인 선수를 벤치에 묶어두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또 다른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1은 PSG가 팀을 와해시키는 이강인의 태도를 두고 고심하는 것이 보인다. 물론 좋은 공격수를 기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 내 분위기를 해치고 그로 인해 전술까지 해쳐 팀워크를 흔들리게 만드는 선수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의 이런 하극상적인 면모가 이미 PSG 내에서도 몇 번 문제가 된 듯하다. 그가 앞으로 PSG의 벤치 신세를 면하게 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태도와 행동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듯 싶은데요. 게다가 그 대상이 자신의 주장이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인정하는 손흥민 선수였기에 더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 선수의 인성은 이미 너무 좋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되었고 실력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선수들의 과거 인터뷰 중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가 내용이 갈무리돼 확산되며 이강인 선수의 태도 문제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FC서울 소속이었던 조영욱 선수는 2019년 6월 U20 대표 K리거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강인이가 가끔 선을 살짝살짝 넘을 때가 있다. 라고 말했고 엄원상 선수도 같은 인터뷰에서 밥을 조용히 먹고 있는데 강인이가 내가 시끄럽게 떠든 줄 알고 갑자기 말하지 마. XXXX야. 아, 열받네라고 해서 순간 당황했다. 라며 갑자기 육두문자 쌍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강인이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애다. 그러나 강인이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사실 역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코스타리카와 평가전 이후 인터뷰에서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감독님이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다. 모든 집중이 강인이에게만 가면 강인이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이번 2024 아시안컵 준결승전 패배 직후 이후 국가대표로 이런 아시안컵이나 월드컵에서 다시 뛰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감독님이 나를 선택하실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많이 힘들어 보였었는데요. 이후 전말이 밝혀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국내 팬들은 물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해외 팬들 역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 토트넘 팬들은 소니는 원래 승부욕이 정말 강하고 한국의 우승을 절실하게 바라오고 꿈꿔왔다. 그 증거로 그 꿈이 좌절됐을 때 필드 위에서 오열할 정도로 많이 슬퍼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무언가 아득한 표정으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기였는데 팀의 분위기가 와해되고 제대로 된 전술도 없어 그저 이렇게 탈락한 것이 정말 속상해 보였다. 고작 탁구 치겠다며 주장의 말을 반박하고 팀의 분위기를 망쳐놓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걸 공공연하게 밝혀도 되는가? 안에서 선수들 화해시키고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총알바지로 쓰는 게 너무 안타깝다. 소니가 그래도 토트넘에서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